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방송을 보다가 방송이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채팅글이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한번 해보고 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여자 방송 실시간이었었습니다. 여자 방송 실시간이었었는데요. 채팅글에 진짜 못할 소리에 쓰레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여자들 방송 하시는 분들,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 여자들끼리도 욕을 하고 그럽니다. 채팅글에 그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중에 좋은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실시간 방송 중에 좋은 채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분들 방송하는 데도 있잖아요. 채팅글에 보면은 영 엉망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못할 소리 다 하고, 반장님들은 좋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채팅글이 자꾸 올라가다가 보면은 신경질 나겠죠. 욕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도 볼 때마다 생기질 납니다. 저는 글자를 못 읽어냅니다, 여러분들. 그 실시간 방송 반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는 거를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과거에 3사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앞으로는 욕설이 나오는 방송의 자체 내에는 전부 다그 사람을 채팅글에 욕설이 있단다면은 그 채팅글 올라갈 때는 그 사람 거를 찾아서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진짜 보도 너무합니다. 저는 요게 팬도 아니요, 저게 팬도 아닙니다. 방송을 자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자체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실시간 방송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집에서 눈이 안 좋습니다. 글자를 채팅글 절대 못 봅니다. 만약에 제가 채팅글을 못 보는 데다가 그못 읽어드리고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 저인데도 욕질을 하겠죠. 그쵸? 당연합니다. 인사 안 받아주면 신경질 나죠. 저 역시도.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앞에 증거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안경이 한 개. 자, 요두 개. 요것도 안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안에 뭐 선글라스가 아닙니다. 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채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아실 거예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그 하는 돋보기 있잖아요.
그쵸? 우리 글 쓰고 할때 요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채팅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 저라고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이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저 댓글창에 저인데 욕설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욕설 채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 방, 저방 다니면서 다 뿌릴 겁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알짤 없습니다. 누구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저인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인데, 제발, 댓글창에 욕설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인데 욕을 날려주십시오. 그러나, 실시간 방송 중에 채팅글에 욕은 아니잖아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인사를 놔두고, 좋은 말씀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반장님들 입이, 그래 되면 반장님들 입이 추잡아집니다. 죄 없는 반장님들이 입이 추잡아집니다. 앞으로 저는 실시간 반장님들, 욕하시는 분들 채팅에 글이 올라와서 욕을 답변을 한다 이런다면은 그 방은 더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자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 그게 제가 채팅을 이랬지 있습니다. 방송 사랑해 달라고. 아무개 누구 방송 사랑해 달라고. 저는 항상 요즘에 그 실시간 방송 중에 하도 귀가 따가워질 정도로 욕설 같은 거를 듣는 바람에 마음을 다시 고쳤습니다. 뭐라고 채팅글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채팅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분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라고 제가 채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입니다. 그 방송은 남자분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방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찾아가죠. 알겠습니까? 왜? 찾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좋은 거를 자꾸만 올리게 되면
눈이 따갑도록 올리게 된다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미안해서 빠져나가겠죠. 방송에 욕설을 하지 맙시다. 방송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올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 그 방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떼듯 곤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잘 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휴대폰을 지금 세 대입니다. 세대 방송을 다 틀어놓다가 그 하나 때문에 이 방, 저 방, 방송 다 껐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영상 이 자체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자체는 지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서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잠안 자가면서, 저가 실시간 방송 안 해가면서. 실시간 방송 안할 때는 여러분들 방송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제가 무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채팅글을 못 치고 이래 하더라도, 채팅글을 못 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 남자분 한 사람은 저 앞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그 방송 눈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목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은 남자분이 한 6개월 욕설을 들어가면서 방송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결국은 폭발합니다. 쌍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우리가 뭐 때문에 손잡았습니까? 뭐 때문에 구독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웃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남자 한분 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구독자에서는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그 방도 또 찾아 들어갑니다. 진짜 못할 소리 하고 있었어요. 방송을 안 내린다고 그대로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남자, 그 시기 갖고 여자 그 시기에 엮는다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중에 아무리 신경질 나더라도 다른 소리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는고 싶었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제발, 채팅글에는 종글만 좀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방송에 그렇습니다. 실시간 방송 쪽에서 채팅글에다가 욕설, 쓰레기 같은, 그렇게 방송을 하시면 안 되지요. 채팅글을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는 저는 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저인데 닭걸창에 이 영상에 녹화 방송이지만 실시간 방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안 옵니다. 안 오는 지 뻔히 알면서 제가 방송을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였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저인데 욕설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쪽에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외국 채팅을까지 하면서 저는 망신을 주겠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실시간 방송에서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 입에서 욕설을 좀안 나오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입니다. 진짜 요즘에 들어보면은 방송을 보게 된다면은 진짜 너무합니다. 저도 유튜브만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도 방송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영상만 했죠. 왜 제가 실시간 방송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 사전에 제가 욕을 안 들으려고 저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발, 채팅글에 여러분들 좋은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채팅글이 다르게 올라갑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안하죠.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할 때는 그게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한 포함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글을 다 올리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잘못됐습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아까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실시간 방송 중에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가 채팅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채팅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저보고 나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나왔는 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걸 써주고 빤맞아야 합니까? 제가 왜 좋은
채팅글을 해주고 씹은 소리 들어야 합니까? 왜 좋은 글을 해주고 제가 욕을 들어야 합니까? 시청자분들께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이 방송에 오늘 이 녹화 영상은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올라갑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욕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채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뿌리를 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뿌리를 깁니다. 우리 한국에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뿌립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저인데, 욕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저는 욕설을 들었다, 그 채팅글을 봤다 하더라도 저는 인상을 쓰지를 않습니다. 얼굴 내색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나 이 녹화 방송은 실시간 방송 쪽으로 보게 된다 하면은 사람 한두 명입니다. 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에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네요. 실시간 방송에 여러분들이 제발 여자분들 실시간 방송 하는 분이나 남자분들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는 채팅글에다가 욕설을 하지 맙시다.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욕안 하고 살아나왔습니다. 왜 욕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믿기나 말기나. 저는 단체로 너무 많이 있어 봤습니다. 사람 속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방송 자체 내에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제발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제발 좋은 글로 채팅해 주세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영상을 이렇게 하도 안 봅니다. 끝까지는 안 봅니다. 잘 알지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보다가 다 나갑니다. 위에서만 보고, 벌써 위에서만 봤다는, 그, 몇몇이가 봤다는 거다 나오지 않아요. 그쵸? 댓글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상은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댓글 두개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댓글 세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댓글 몇 개인지 다 컴퓨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쵸? 어저께 제가 싹 훑어봤습니다. 과거의 영상까지.
제가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께 팬분도 안, 구독자지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뭐 어디 피난 섞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독을 해서 손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얼굴만 보고 실제로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하지만 영상이나마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욕설이 돼가겠습니까? 안 돼가겠죠. 저는 하루에 유튜브를 팬분들을 꼭 두세 명은 만나집니다. 만나보면은 그 팬분들이 저를 보고, 몰라, 우스갯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굴 보기와 이야기하는 거와 영상에서 볼 때와 천지로 다르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하게 실시간 방송에다가 어른이든 아든 학생이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채팅글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 앞으로 한 번만 더 방송에다가 반장들의 욕 나오고 그래 한다면은 저 구독자를 단디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 빼버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빼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0으로 되겠죠. 구독자가 없어지겠죠. 저다 빼봅니다. 저 그런 거 겁나지 않습니다. 뭐 LL에서 내가 돈벌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돈벌 욕심을 한것 같으면은 저는 잘 알지. 자,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당분간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실시간 방송에 첫째는 여자분들을 방송 실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 글만 좀 올려주시고 좀 제발 욕설 같은 거는 뭐 쓰레기니 뭐니 좀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 방송 보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좀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새복입니다. 남자분들 실시간 방송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자분들도 많이 참습니다. 여자들 분보다. 남자분들도 좀 참다가 안 되면은 폭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방송에서 여자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욕 듣는 게 그래 좋습니까? 욕 들으면 욕하는 게 그렇게 좋다 하면은 채팅글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왜 유튜브에 내본 이름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송정사입니다. 그렇죠? 송정전영 및
저 이름 그대로 합니다. 저는 이름 가지고 속이질 않습니다. 내가 죄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방송 해주고 좋은 영상 올려주고 했었는데,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자기 이름을, 본인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길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번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발 시청자분들, 우리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좋은 채팅글만 좀 해주시면은 저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여자들 방송에, 여자들 방송에 더 주의 부탁드릴게요. 남자들 실시간 방송 중에도 욕설 채팅은 하지 맙시다.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닉네임을 송정 깜상 전영민 했습니다. 송정 깜상도 해보고, 제일 좋은 게 송정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지금 현재로서 송정 전영민 하죠. 하고 있죠. 그쵸? 저 본인 이름입니다. 어디 주소하는 이름 아닙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방송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올리고 나면은 저인데 못된 새끼다, 오만, 욕설이 나오겠죠. 얼마든지 적어보세요. 저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로 다 뿌리겠습니다. 진짜 저인데, 제발 이 방송에서, 이 방송 녹화 방송이지만은 실시간 방송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인데 제발 욕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입 아는 소리는 바른 대로 합니다. 저는 비싼 밥 먹고 너민데 요것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한 가지 나쁘다 한다면은 실시간 방송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태,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안경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쵸? 요게 지금 손에 지금 3개입니다. 요게 지금 손에 3개. 이렇게 지금 3개나 있죠?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다시피 지금 3개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3개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쵸? 4개죠? 자, 그 다음 저 요거는 어른에게서 쓰는 내가 돋보기 안경, 접었다 했다 하는 내는 그거 안경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큰 돋보기를 가지고 채팅글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잘안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서.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실시간 방송을 했다. 여러분들이 저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채팅글 올라가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데, 인사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한테 상소리 퍼붓겠죠? 그쵸?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이 만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저한테 실시간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저인데 저를 한번 만났던 사람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안 만나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실시간 방송을 잘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채팅글이 안 보입니다. 자, 채팅글이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전자녀. 그거를 해놔 놔놓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는, 저 같은 사람인데는 도움이 됩니다. 요새 유튜브를 하신다 하고 진짜 눈이 나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녀를 해 두십시오.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전에, 벌써 좀 오래 전에 됐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방송 돌아다니면서 전자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글을 못 읽을 테니까 전자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몇분 계십니다. 저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해나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제가 채팅글이 오타가 나면은 저한테 욕설이다 그러겠죠. 채팅글이 오타가 나더라도, 채팅글이 오타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봐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휴대폰 다 끊었습니다. 아침에 그 실시간 방송을 네 군데서 보다가 다 끊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욕설 때문에 방송을 못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자분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채팅글을 어떻게 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안경을 가졌는 거는 봤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컴포트 좌판을 봅니다. 이렇게 가지고 컴포트 좌판을 보는데요. 이한 손으로 쥐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봐도 돋보기를 이렇게 끼는데도 또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오늘
이야기는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 머리 위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3차 방송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 방송에서 팬분들 만나면은요, 만나면은 팬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은 술병은 감춰놓고 먹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담배입니다. 그 다음째 술이고요. 제가 3차 방송을 할때 오후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방송을 이제 방송 접고 나서는 뭐 전국시대 생방송 같은 거다든지 뭐 KBS 또뭐뭐 6시 내고양이다든지 저녁에 방송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주로 낚시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방송을 제가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 하나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어느 방송이냐면은 아무 뭐 범업 방송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방송 이름을 바뀌게 되면 혹시나 영상에 신고당할까봐 싶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진짜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길게 해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저 영상을 이래 길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길어봐야 20분 안짝입니다. 지금 배로 넘어가죠. 그러나 한번더 말씀을 부탁을 드린다면은 여자를 방송 속에 실시간 방송 속에서 좋은 소리로 채팅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남자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방송 하는 도중에 욕설을 올리지 맙시다. 쓸데없는 이야기 올리지 맙시다. 진짜 방송을 보려고 하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진짜 짜증이 납니다. 욕하면서 방송 자체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욕하는 방송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방송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실감이 납니다. 진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제발 좋은 것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번에 이겁니다.
특히 몇번 이야기하지만은 여자들 방송 속에서는 더 합니다. 욕설이 더 나옵니다. 여자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남자들 보통 더 합니다. 여자 방송에 실시간 방송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되도록 보면은 같은 여자들끼리 욕을 많이 합니다. 자, 남자들 실시간 방송 중에 채팅글이 여자들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지만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녹화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러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인데 제발 채팅글이라든지 댓글에 저인데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둘 상 세 분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뺍니다. 그러나 구독자에서는 빼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그런 이 채팅글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앞에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아, 누구다? 그럼 그 사람 찾아내서 구독해서 빼겠습니다. 구독자 없어도 됩니다, 저. 신경 안 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또 아니고요. 저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로 이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 물 많지 먹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봐야 몇년 살겠습니까? 그쵸? 얼마 더 살겠습니까?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래도 취미나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저 취미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저 옆에 보면은 지금 요쪽편에 보면은 지금 손이 좀 헷갈린다. 지금 저 좌측편에 보면은 지금 탁자 하나 좀 보일 수 있죠. 저기가 지금 낚싯대하고 많이 보일 수 있죠. 저 자리가 제가 낚시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제가 주로 낚시 컨텐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낚시 컨텐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말까지는 잠시 좀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나면은 제가 낚시 방송 한 번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첫째, 욕설을 하지 말아 주시면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부탁드릴 것은 여자들 방송에 뭐 쓰레기다, 뭐 욕설 같은 과거에 지내갔던 이야기는 하지를 마세요. 과거에 지내갔던 이야기는 하게 되면은 그 반장분들의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입니다. 아직도 반장이다 이렇게 제가 반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채팅글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장이다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반장님 안녕하세요 이라 하면은 진짜 고마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척 많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반장님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직도 방송을 해 나가면서 실시간 방송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반장이다 그러 한다면은 제가 채팅글에서 반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사를 해드리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방송의 반장님들입니다. 제발 알고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오늘 한 영상은 예, 한두 배 정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욕을 하지 맙시다. 좋은 채팅을 글을 올려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 방송에 시청을 하신다면은 오늘 아침 방송 멘트로, 새벽 방송 멘트로 쓰레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남자들 실시간 방송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인데 체질질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달래 맞겠습니다. 체질질을 하십시오. 저인데 얼마든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방송은 녹화 방송이지만 실시간 방송 쪽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댓글창에 어떻게 답이 올라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발 욕설을 하지를 말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에는 여자들 실시간 방송 중에 뭐 쓰레기다, 뭐 욕설, 과거에 지내갔던 이야기 꺼잡아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쌓입니다. 남자들 방송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